중국 남동부 지역에서 강풍이 몰아치면서 아파트에서 잠을 자던 주민 3명이 밖으로 날아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풍의 위력은 아파트 창문이 통째로 뜯겨나갈 정도로 강했는데요. 또 다른 가정집의 아파트 창문이 폭격을 맞은 듯 깨지면서 아이의 머리 위로 유리가 떨어집니다. 놀란 여성이 황급히 아이를 들쳐안고 피했지만 잠을 자고 있던 다른 주민 3명은 결국 건물 밖으로 날아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중국 장시성 난창시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모두 4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쳤는데요. 시간당 50mm가 넘는 장대비와 초속 30m에 달하는 강풍에 뽑혀나간 가로수만도 1,600그루가 넘는다고 합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륙의 천재지변이었습니다.